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530페이지 전문법칙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 전문법칙이란 말을 먼저 알기 위해서 1. 전문증거란 말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지나가다가 살해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개똥이가 말똥이를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원본 증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법원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제 친구한테 야 내가 어젯밤에 개똥이하고 말똥이가 개똥이가 말똥이 죽이는 거 봤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판사 앞에 가서 안영찬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양거래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한 사람 자신이 법원에 그 경험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원본 증거죠. 그죠? 내가 사람 찔러 죽이는 걸 봤습니다. 이거죠. 보고하지 않고 중간 매체인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그러한 매체를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안영찬이 봤다고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전문 증거라고 하고요. 교재 보시면 박스로 진술 증거 중에서 원본 증거인 경우와 전문 증거인 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2번. 자, 그럼 전문 법칙이 뭐냐? 여기서 내가 직접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원본 증거는 당연히 뭐요?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걔가 봤다는 사실을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법칙을 우리가 뭐라냐면 전문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무엇을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론적 근거에 가지고 1. 반대신문권의 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본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제가 봤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대신문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신 마저 시력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전문 증거의 경우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반대신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1번 반대신문권 보장 다수설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2번 신용성이 결여라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 능력을 삼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3번 직접주의 요청이라는 것은 이러한 진술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견해인 거죠. 뭐 어떤 것을 파든지 뭐 상관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1번 반대신문권의 보장. 현재 다수의 입장인 거죠. 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왜요?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고 또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진실성도 뭐 다시 의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다수의 태도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전문 법칙의 적용 범위에서 1. 범위에서 적용 요건에서 1. 진술 증거일 것. 다시 말하면 진술한 것을 들었다 이래야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거고요. 비진술 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요증 사실과 관련될 것. 다시 말하면 입증이 필요한 사실과 관련되어야 되고요. 3.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길 외에서의 진술일 것.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공판 준비 과정에 또는 공판 길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면 그것은 판사가 직접 청취한 것이니까 뭐가 아닌 거죠?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취지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첫째, 비진술 증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탄핵 증거로 사용된 진술의 경우에도 전문 법칙이 뭐든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이 어떻게 인정이 될 테니까 전문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전문 법칙의 예외 이론해가지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것처럼 진술 증거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는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전문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예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외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해가지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1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진술이 전문 증거이긴 하지만 정황적 사항을 받을 때 믿을 만하다면 신용이죠. 믿을 만하다면 그때는 전문 증거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정황적으로 보장된다고 인정되는 예들이 나와요. 첫째, 사건 직후 충동적 반응과 같은 자연적 반사적 진술. 쉽게 말하면 짱구를 굴리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엉겨거리에 튀어나온 경우에는 정황상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의 증명한 자의 임종시의 진술. 우리가 사람이 가장 착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죽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따라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라면 믿을만한 거 아니냐. 세 번째,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자기에게 불리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진술했다면 아 이거는 뭐죠? 믿을만한 거 아니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업무상 문서와 같이 업무상 통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건과 상관없이 업무적으로 계속해서 뭐요? 문서를 작성해 왔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뭐죠? 신용성,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정황적으로 어떻게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우측에 3에서 두 번째 요건으로서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 전문 증거 외에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거나 또는 찾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뭐에 실제로는 뭐죠? 곤란한 때. 이때는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증거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전문 증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관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예외 기준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1번 현행법의 태도는 큰 틀에서 전문 규칙을 뭐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2번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을 뭐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만 넘겨보시면 예외 이론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무엇을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죠? 1. 제 311조의 의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판 준비 또는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을 뭐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서 1. 공판 준비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같은 취지로 2.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3번 해가지고 범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뭐가요? 증거능력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피고인이 아닌 자가 누구냐? 맨 밑에 있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이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을 신문한 조서가 뭐예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요 진술 자체는 당연히 원본 증거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증거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3회까지 나와 있죠. 파기 환송 전에 공판 조서. 또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에 공판 조서 또는 관할 위반이에요, 그죠?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기소된 경우에 공판 조서 등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뭐하게 됩니까? 인정하게 됩니다. 3번 공동 피고인이 진술한 조서해가지고 1. 공범의 경우 동의가 있든 없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2번 공범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공범이 아닌 사람이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 증거 보존 절차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의 경우에도 뭘 인정합니까?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넘겨보신 또 구칭이 나옵니다. 그죠? 2. 피의자의 신문조서가 나와요.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해가지고 1.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죠. 피의자 신문 조서가 뭐냐, 그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고요. 이러한 조서 내용에 전문 증거가 있다면 그 전문 증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어떻게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 해가지고 원래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나오죠. 1. 진술의 임의성. 다시 말하면 진술의 임의성.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어야 하고요. 2번. 피의자 신문 절차의 적법성. 다시 말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B번 보시면 조서의 열람, 낭독, 증강, 변경, 청구권이 뭐가 돼야 돼요? 보장이 돼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기회를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문 증거라 신문 조서라면 무엇을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 우측에 2번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1번 검사 작성의 의미 말 그대로 검사가 작성한 경우를 의미할 거고요. 작성의 시기에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판례는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성의 시기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판례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 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검사는 언제 신문하게 돼요?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때 뭐예요? 신문하는 건데 송치가 되기 전에 경찰이 이미 지가 가가지고 조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극히 이례적이고 신기한 거라는 거죠.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자백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까지 끊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형사법은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을 차이를 줍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서 나 그 내용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돼요. 이에 반해서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의 경우는 강한 효력을 줘가지고요, 공판 과정에서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부정하더라도 계속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범인이 어디냐면 경찰서에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놈이 가만 보니까 나중에 재판 절차에서 부인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사한테 전화한 거죠. 검사님, 얘가 이런 했으니까 바쁘시다라도 오늘 오셔가지고 직접 조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악용된다는 거죠.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어떻게 해요? 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 판례들이 그러한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3해가지고 증거 능력의 인정의 요건이 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전제 요건으로서 두 가지입니다. 임의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전제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러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A.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될 것. 만약에 절차 방식이 잘못됐다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가 없고요. 우측에 B.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이 될 것. C. 조소에 기재된 진술이 어떻게 해요? 특히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일해가지고 310조 제1항에 따른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게 된 요건이죠. 그 다음 우측 2. 피고인의 진정 성립을 부인한 경우 해가지고 A.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건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밑에 B.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뭐가요? 증명되고 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C. 특신 상태. 이 특신이라는 말.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 뭐가요? 증거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판례도 같은 취지예요. 그 다음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검사가 작성한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다른이죠. 그죠?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저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맨 밑에 줄 우측에 즉 공동 피고인은 그가 공범자이든 아니든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을 제기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성된 조서는 참고인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사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 피고인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증거 능력이 뭐가 돼요? 부여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검사가 A라는 사람을 신문에서 조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의 조서가 B라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때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나와 있는데, 종례는 해가지고 과거의 판례는 증거 능력이 어떻게 인정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근데 최근 판례는 어떻습니까?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의와 취지가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경찰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부정한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하단에 적용 범위가지고 1번 작성의 주체 해가지고 사법경찰관 검사가 아닌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찰수사기관, 검찰사무관, 국가정보원 등을 정보원 직원들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 5층에 보시면 내용의 인정에서 1번 의인은 이러한 경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피고나 변호인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실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복적인데 그 조소 내용을 부인한다면 당연히 뭐죠? 증거 능력을 뭐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한번 내용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판례 밑에 4번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공동피의자의 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의 피고인에 대한 유조로 채택할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된다. 그죠? 아, 다시 말, 앞에 빠졌네. 그죠? 좌측 맨 밑에 보시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된다.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무엇이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뭐예요?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넘겨가지고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오죠. 일단 증거동의 대상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다.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증거를 함께 동의한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더 이상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2번 탄핵 증거와의 관계 가지고 나와 있는데 견해가 대립되긴 하지만 결론 보시면 우리 판례는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진술조서가 나옵니다. 일단 진술조서란 뭐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죠. 다시 말하면 참고인이나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뭐가 돼요? 진술조서가 되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겠죠.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있을 텐데 2번 박스 밑에 2번 이러한 진술조서 후 증거능력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에서 나와 있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나와 있죠. 일단 개정 전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개정
법의 태도만 좀 기억해 두시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현행 형소법에 뭐가 되는 거죠?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 이러한 증거 능력이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A.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이 되고요. B.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될 수가 있고 C.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보장이 되고 D. 특신 상태 특별히 신뢰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러한 진술 증거도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3. 수사기관이나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진술 능력 해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증거 능력이 나와 있는데 일단 다수로는요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조서로 그냥 바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판 절차에서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리고 또 아니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넘겨보시고 우리 판례가 나와요. 진한 것만 보면 되는데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 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 고지권을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니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수사기관의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입니다. 이거는 증거 능력 없겠죠. 왜냐하면 증인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사나 또는 경찰관이 따로 불러가지고 증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조서를 작성했더라도 당연히 이러한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4. 진술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